자, 리버스 완벽한 공격입니다. 연속 득점. 이렇게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 리버스 공격. 짧아지는 테이블보다는 조금은 쉽다 볼 수 있는 리버스거든요. 일적구 두께 설정과 내수구에 밀리는 회전력 완벽했습니다. 네. 조명우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빠른 진행과 그리고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점수가 초반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좁히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멋진 득점을 만들어낸 허정환입니다. 이래서 단장 단으로 오는 되돌려치기. 너무 강했다면은 원투 쓰리 쿠션에서 밀리는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테이블이. 그러나 적절한 이 힘 배합 그리고 밀리지 않게끔 회전력 조절 완벽했습니다. 가서 이 컨트롤하는 과정 상당히 좋은 허정환 선수입니다. 네. 되돌려치기 4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금 공격은 왜 바깥 돌리기를 치지 않았냐. 자, 이렇게 되돌려치기를 하다 보면은 힘 배합을 어느 정도 축소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깥 돌리기. 자, 리버스. 돌아서 올라갑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행직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조금은 점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음 선수 허정환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고 그리고 다시 점수를 벌려준다면 본인의 작은 실수가 조금은 만회하는 첫 번째 주자로 나왔었던 사이그너 선수의 모습 잠시 잡혔는데 조금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허정환입니다. 네. 그러나 사이그너 선수 또한 트란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사이그너 선수를 상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그걸 또 결과로 보여줬고요. 그렇죠. 기스 타이밍만 배제시킨다면 옆으로 돌리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7연속 득점 만들어내는 허정환입니다. 조명우 선수가 조심스럽게 이번 대회는 괜찮을 것 같다.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완벽합니다. 8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팀 선수들 감탄을 하고 있네요. 10점밖에 안 나왔네요. 요새 3이닝인데. 허정환 선수 이번 대회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 임하고 있거든요. 네. 마이크도 차고 싶어하는 욕심도 지금 자, 역시 대단한 샷이 나왔습니다. 스네이크 여기든 주고 다시 되돌아가는 장단 장단으로 가는 되돌려치기 밀어서 완벽하게 저 좁은 공간을 와. 항상 이런 배치를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해놓고 샷 컨트롤 힘 배합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7연속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만큼 쿠션에 이 수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살짝만 끌려도 많이 끌리거든요. 네. 그만큼 미는 스트로크를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아시아 팀의 동료들이 상당히 기뻐합니다.
돌아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득점. 네. 이제는 단 7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허정원 선수의 지금 현재 에버리지가 상당히 좋아요. 반면 이제 유럽 선수 에버리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맥스 선수는 이번 이닝이 마지막이 되는 이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공격에 임하고 있을 건데 네. 상당히 지금 배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인 대회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갑니다. 득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에디 맥스 선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상당히 창의적인 공격 네.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쉽지 않은 배치였거든요. 그렇죠. 완벽하게 상당 왼쪽에 진입 2, 3 쿠션을 진입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배치였는데 엄청난 지금 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나 그런 부분에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되겠고요. 그렇죠. 연속 득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당구 선수들 당구 연습도 중요하지만은 이 체력 관리하는 과정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체력에 대한 보강 충분히 연습해놔야 됩니다. 네. 먼저 나가야 돼요. 키스 피했고 3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허정환 선수의 페이스가 무서운데요. 네. 그만큼 일적구와 내수구와의 타이밍 또한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과연 허정환 선수가 이번 이닝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득점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남은 포인트는 단 두 포인트. 전 6-7이닝 정도 치었을 거예요. 돌리기 대회전. 자, 됐어요. 완벽합니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포인트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릴레이 득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몇 득점을 허용한다면은 키스 피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허정환 선수가 네 번째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허정환 선수 단 8이닝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거든요. 네. 집중하는 과정 그리고 마무리에서의 이 조금은 행운이 따른 모습 이번 아시아 팀의 이 활약 참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허정환 선수가 총 8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는데요.